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대답편 시간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만드셨나요? 이 질문은 자유의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이란 히브리어로 카커스라고 하고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추위란 물리적으로 열의 결핍이고 죽음은 생명의 결핍이고 어둠이란 빛의 결핍이듯 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상태,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결핍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의 반대 길로 걸어가며 스스로 만들어낸 결핍입니다. 변증가 크레이크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위는 물리적으로 열의 결핍이듯 추위 자체도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반대의 길로 걸어가며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곧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떠난 상태가 결핍이며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의 반대 길로 걸어가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